대구 성서 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윤영윤 기자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 산업단지 안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곳입니다. 나무를 태워 수증기를 시간당 50톤 만들어 70%는 전기로, 30%는 열로 이용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이미 이 주변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와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1년에 8,500톤, 폐기물 소각장에서 6,000톤이 넘는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4,000톤이 넘는 오염 물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성서 산단에서 내뿜는 유해 물질이 심각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불가금 한 작게는 모르겠는데 1km에서 1.5km 뭐 그렇게 안 멉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도 심각하고. 대구시와 달서구는 연료 중 95%를 순수 목재, 즉 우드 펠릿으로 사용하고 폐목재의 비중은 5% 미만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 산화물은 우드 펠릿이 연탄보다 20배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업체는 바이오 SRF라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바이오 SRF는 농업 폐기물과 폐목재를 사용합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는 곳은 대구시나 달서구청이 아니라 한국 맥쿼리그룹 계열사의 자회사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열과 전기를 제공하는 지역 난방공사나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폐기물 소각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SRF 발전소는 통상적으로 연료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굳이 폐목재까지 수입을 해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지역이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인데. 이 업체는 3년 전부터 대구시와 산자부, 달서구청으로부터 차곡차곡 관련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이런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어떤 주민공청회나 이걸 공론화할 수가 있는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서명은 1만 3천 명을 넘겼고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 역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와 달서구의회 의원단이 대책위를 구성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달서구의회 의원들도 오늘 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